카메라에 포착된 어처구니 없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거니? 세상 가장 민망한 순간. Fais voir tes yeux un peu. (남성의) 장난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이건 무슨 놀이일까요? 이 차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이걸 본다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여태껏 본 적 없는 가장 뜻밖의 나비 효과. 세상 제일 못된 친구. 여러분들은 지금 벨리 댄스를 보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여성의, 아니 남성의 처절한 노력, 분명 동의한 게 맞겠죠? Sir, you know I can find the hoppity patump, the poopity patump. You ever find the hoppity pat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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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ump. 피로 현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파격적 댄스는 그 어떤 MZ세대들보다도 핫합니다. 내 거야, 달라고. 키가 크면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열심히 웜업하고 난 뒤 스트라이크. 누가 이 아기가 이렇게 힘이 셀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오케이, ready? Okay, dump it on the ground. Oh, that's not on the ground. 아저씨는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는 트럭 운전기사님. 소녀는 아빠를 위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자동차에 말이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는 욕망 때문에 여성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인기 있을 필터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성은 여성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에이, 설마 노라고 하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허리 통증과 작별하는 방법. 보험 처리 되겠죠? 그건... What are you doing? какой сегодня уже число? У нас, оказыв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дома есть арбуз. 수박 깨기 챌린지 실패. Bingo. 대환장의 생일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건 아이는 유년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저기 분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본의 아니게 바나나를 먹게 된 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방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은 지금 필사적입니다. 땡큐. 아기는 지금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는 중일 겁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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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웃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이 좋게도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괜찮아, 초만 꺼주면 됩니다. 휘핑크림 챌린지는 실패했지만 모두에게 웃음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낸 농부의 상상력이 기발한데요.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위하다가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헤어드라이기와 빗을 다루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취미일 뿐이지만 이 불쌍한 남자에겐 이것은 삶을 위한 투쟁입니다. 많은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했는데 보안 요원 때문에 망칠까봐 이랬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청혼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하길 원했던 여성은 그만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Good one. Good one. What do you mean good boy? Good boy. Good boy. That's right. He's pretty for me. 그는 강아지에게 굿보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얼굴은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즘 영상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 헐. 진짜 바람이 너무하네요. 저라면 이 정도면 파라솔을 포기할 것 같은데. 저기 그게 지금 여기서 못 들면 끝입니다. 워터슬라이드를 탈 땐 조심조심해야죠. 완벽한 타이밍. 그만 놔달라고요. 만천하의 그녀의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친구 한 명씩은 있죠. 요리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리사에게 팁을 더블로 줄까요? 아예 주지 않을까요? 점프를 하다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살짝 밀었을 뿐인데요. 어떻게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코스프레로 세상 가장 웃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핑계. 그는 지금 대화가 필요합니다. Cat passing through. 고양이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넘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케이크를 살려냈습니다. 이 남자는 전설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